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오픈하우스 입학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교학처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형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오픈하우스에는 저희 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또 저희 학교의 특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와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답변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996년도 미국 시카고 지역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 신학대학원 트리니티 이벤젤리칼 디비니티 스쿨과 교류협력 체계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모든 학위 과정이 교육부에서 인정해주는 정규 과정으로 이렇게 인정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1998년도에 저희가 개교가 되었고 2001년도에는 ATA, 아시아 신학연맹의 한 회원학교로서 저희가 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학교의 특징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영어로 시작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미군 군목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서 인정을 받고 관심 있는 또 미국 시민권자가 되겠죠. GI비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서 군목으로 교육을 받는 학교도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국제기독교 학교연맹 ACSI 인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러한 그 ACSI 과정을 받게 되면은 전 세계에는 기독교 교육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또 교사로 일하는 데 굉장히 좋은 또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6년부터 2017년 또 2020년 저희는 국제 교육 역량 인증제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학교에 많은 외국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모범적으로 저희가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저희가 인정을 정부로부터 받은 학교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횃불 신학대학원은 교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저희는 초교파, non-denominational, 다시 말해서 교단을 특별히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신학교가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처럼 들 수도 있지만은 또 대단히 많은 장점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특징은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째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저희는 복음주의 신학교, 이벤젤리칼 복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신학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많은 패컬티 멤버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외국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한 그러한 학교요. 또 하나는 다문화 환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멀티컬처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선교지향적인 학교. 그래서 미셔널. 이것이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횃불 트리니티를 졸업하면은 목사 한 수는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교단 학교는 아닌데.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목회학 석사 신학 과정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저희를 졸업하게 되면은 독립교단, 카이카암이라고 하는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물론 남학생뿐만이 아니고 여학생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꼭 독립교단이 아니고 내가 타교단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타교단에서 요구하는 청빙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타교단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교수진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저희 학교에는 21명의 풀타임 전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소위 겸임 또 초빙 교수님들이 14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저, 그야말로 지도 교수가
배정이 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 지도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여러 학사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별한 것은 특별히 목회학 석사 과정에 MDiv 과정에 진학한 우리 학생들은 3년 동안의 멘토링 시스템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2명 정도 단위로 코홀트 그룹 일종의 동호 그룹이 되겠죠. 그룹을 갖고 지도 교수님 한 분과 함께 매 학기 멘토링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단순한 학사에 대한 조언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그런 멘토에 대한 지도를 받고 졸업 이후에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교에 제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되고 또 어떤 학생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영어 과정과 또 한국어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됩니다. 영어 과정은 비록 영어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영어로 신학 교육을 받고 싶다 하는 한국 분들도 지원할 수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어 과정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약 40% 정도의 학생들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순수한 외국인 학생이 되겠고요. 나머지 60%가 한국인 학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학생들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외국인 학생들은요, 아시아계에서 한 53% 가장 많죠. 아시아계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등 북미, 물론 여기에는 이제 남미의 학생들도 몇 명이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런 아메리카 출신이 25%가 되고요. 아프리카가 15%, 그 다음에 유럽과 오세아니아 등에서 7%. 그래서 총 27개국에서 정말 전 세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속 재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어 과정은요, 대부분 한국인이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또 한국어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일본 학생들, 중국 학생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탈북해서 오신 우리 분들 가운데서도 한국어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 과정은 약 한 200명, 또 한국어 과정은 약 한 300명 정도, 400에서 한 500 정도 되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대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20대 막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대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은퇴 후에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걸쳐 있고 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도 동일할 정도로 여학생의 비율이 참 많은 학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졸업 후에는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예. 물론 저희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목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 사역의 소명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에서 또 청빙 게시판을 통해서 다양한 청빙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교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도 이제는 저희 학교 신학생들을 찾기도 하고요. 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다른 타 교단에 가서도 청빙을 받고 목회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 많은 졸업생들이 목회 현장으로 가지만은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선교 지역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내외, 그죠?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까지도 많은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신학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곳에서 신학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지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목회와 선교 현장 외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참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꼭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도 또 선교사가 되지 않고도 평신도로서 그들이 속한 일터에서 혹은 틈새 어떤 사역터에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형태로서 졸업 후에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는 이제 상담학과 기독교 교육학이 있습니다.
상담학은요, 전문 상담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이 있죠. 기독교 교육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연맹, 학교 연맹에 저희 학교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 학교에 교사로 일하고 싶은 분들은 ACSI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더 과목을 이수하고 가서 기독교 학교 교사로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MAC,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기독교 교육학 과정은 일반적인 기독교 교육학 석사가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주로 학교나 기독교 학교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또 교회나 또 일반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MED 과정이라고 하는 Master of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학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네, 교육학 석사 과정은 특별히 교사로서의 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교생 실습도 나가게 되고요. 또 교사뿐만이 아니고 교장으로서 또 커리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위한 교장 트랙도 이 MED 과정 안에 이렇게 같이 개설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상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신학석사, THM이라고 하는 신학석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분들, 또 박사과정, 특별히 철학박사과정인 PhD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학교의 학위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회학 석사 과정입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은 특별히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설교가로서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경 원어 연구, 설교학 등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신학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2년 과정이고요. 여기에는 MDiv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성경 원어와 또 설교학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는 평신도로서 계속 사역을 준비하실 분들에게 적화된 그러한 2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문학 석사 과정으로서 기독교 상담학 전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독교 상담 전문가로서 활동할 준비를 하실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또 문학 석사 과정으로서 기독교 교육학 전공. 자, 이분들은 교회와 또 특별히 학교에서 기독교 교사로서 활동한 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같은 기독교 교육학 과정에서도 특별히 교육학 석사 과정은 교사로서 혹은 교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앞으로 섬기실 분들을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공별로 저희는 신학 석사 과정 또 철학 박사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한 심화된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과정을 동시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두 과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을 선택하셔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학위 과정을 놓고 정말 신학교를 지원을 하는 이 단계에서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기도 가운데 신중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한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지원하시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 배우자라든가 또 자녀분들 이런 분들의 서포트 이런 분들의 격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상의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학교 입학에서는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또 많은 도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저희 학교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 모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슬로건은 Teaching the World, Changing the World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또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또 졸업할 때 또 성경 시험을 또 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에 우리가 깊이를 가지고 말씀을 잘 저희가 준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가족, 이웃, 사회, 한국 사회,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정말 그리스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전례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위 언택트 혹은 온택트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대의 어떤 환경에 또 적응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건 단순한 코로나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고 그 넘어서 저희가 새로운 교육의 환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는 교내에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시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저희가 줌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또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접하시는 그러한 강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입학 전형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비대면으로 과연 진행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학위 과정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문의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오픈하우스 동안에 또 여러 학위 과정과 전공별로 여러분들이 또 교수님들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는 영어 과정과 한국어 과정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영어 과정과 한국어 과정의 사실 커리큘럼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 과정 학생들은 또 영어 과정 수업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과목이지만은 내가 영어로 좀 공부해보고 싶다.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다들 열심히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각각 교수님들마다 다른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교수님들의 그런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오실 수 있다면은 저는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이 결코 세계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은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외국인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한국인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영국에서 학위를 하신 분들, 미국에서 하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수님들의 경험과 인생 경험들도 함께 접할 수 있는 좋은 풍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학교가 다문화적인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국제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저희는 이러한 영어권과 한국어권의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채플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합니다. 영어 채플, 한국어 채플, 그 다음에 같이 컴바인된 채플, 또 선교 탐방 주간, 또 목회 탐방 주간과 같이 특화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앞으로의 사역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도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학교의 특징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영어 시험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시고 영어 시험을 잘 준비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Shalom. Hi, my name is Hannah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Old Testament Studies. To measure the applicant's English proficiency, we consider a combination of factors during the admissions process, including the cogency of one's personal statement, English exam score, and interview. If English is not your native tongue, we usually expect an applicant to have had some kind of experience in the English-speaking environment, such as intensive language training abroad.
If you have no overseas experience at all, we encourage you to submit an official English score to improve your application profile. Generally, domestic applicants who can objectively demonstrate their English competence increase the chance of getting admitted. For your inform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requires the foreign students attain a minimum score of 327 for the TEPS or equivalent. However, please remember that English score is not the only criterion that we consider in the admissions process. Once you get admitted, TOR Trinity provides various ways to help you succeed in our English program. Especially for those whose English is not their first language, we offer writing assistance through the Writing Center. So no matter what your level of English is now, do not hesitate to challenge yourself for the greater calling God has for you. Yes, 네, 면접 과정이 어떠냐고요? 네, 면접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교수님들이 한 분 한 분 대하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한 분이 세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면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묻는 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과정이 과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또 준비해온 그런 것과 잘 매칭이 되는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역자로서 어떠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또 어떠한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중점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네. The purpose of the Bible exam is to examine y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Bible. And the exam consists of objective questions. And how you should prepare for the exam is to, of course, read the Bible. And we also provide this Bible exam study guide, which can be very useful. Also, I would recommend you to, there are courses offered by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so you can take courses there. But overall, the exam is required not only for the MDiv students, but also all master level students. The reason is because all the programs that we offer has the Bible and the scripture as the foundation. So that's why we require all the students to take the exam. I also give you, if I may, I also want to give you a hint how to prepare for the exam. Is just to read through the Bible and meditate daily. It's not only reading the Bible. I also recommend you to listen to Bible on your way to work or during your workout. I'll recommend you to listen to the Bible.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soon. 안녕하세요. 저는 회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이윤이라고 합니다. 인성검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성검사는 특별히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시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부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검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을 통해서 전반적인 심리적 안정성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성검사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정직하게 표기한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입학한 후에 상담센터에서 인성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면 목회자 또는 사역자로서 더 잘 준비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준비되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실천신학과의 이강학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다양한 교내 장학금과 또 교회, 기관, 개인 후원자가 지원하는 교회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입생 중에서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한 성적 우수한 신입생 6명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입학 후에 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들 모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도 있는데요. 총장 장학금, 또 김상복 장학금 등은 200만 원부터 등록금 전액까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재정 지원 장학금이 있는데요.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되면 보통 100만 원 내외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 전체 중에 약 40%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또 TSMS 장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횃불 전략적 선교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Torch Strategic Mission Scholarship, 줄여서 TSMS 장학금 이렇게 하는데요. 국내외 교회의 후원으로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선교 현지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학비와 기숙사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박사과정 지원자에게도 TSMS와 같은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기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교 기숙사는 교내에 위치한 양재 기숙사와 교외에 있는 기흥 기숙사가 있습니다. 양재 기숙사는 총 45명, 기흥 기숙사는 총 18명이 입소 가능합니다. 본교 사무처에서는 매 학기 신청자 중에서 입소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입소자 간에는 공동체로서 예배와 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Sinai Chung. I am teaching Christian education courses here at First Trinity, and I am a coordinator for the ACSI certificate program of this school. And let me introduce the ACSI certificate program of our school today to you. I'm really proud that our program is the only one and the first ACSI program which is operated in English outside the States. And our program offers three kinds of certificate tracks. First, for teacher certificate, and second, for principal certificate, and lastly, for school counselor certificate. Then, how to get these certificates? In order to get a certificate of any sort in our program, the first thing that you need to do is to register to the program. And the second thing is to take required courses for each track. And finally, you need to complete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requirement, whatever kind of track you are going to choose. And after obtaining your certificate, you can serve as a teacher, counselor, or principal in ACSI member schools and many other Christian schools in Korea and throughout the globe. And especially in the mission field, you can find your certificates are truly beneficial for your missionary ministries. And there is one thing that I want to mention,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eacher certificate. It is about the teaching area or subject matter of your teacher certificate.
The teaching area or subject matter of your teacher certificate will be decided according to your undergrad major. For example, if your major in your undergrad education was theology, then you can get a Bible teacher certificate. If your undergrad major was English, then you can earn an English teacher certificate. And I believe that we can help you find a way to serve our next generation with biblical worldview throughout our ACSI certificate program. Thank you and God bless you. School 생활이 참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오시면 대단히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굉장히 많은 재미와 보람을 또한 느끼실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체플을 참여하게 되고 특별히 체플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의 시간 또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의 체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에 그런 리더십과 또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들 또 우리 동문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학교는 기도원 300이라고 하는 중보 기도 모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저희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사슬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의 한 요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서 기도의 생활을 같이 여러분도 조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 엔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선교지향적인 학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엔젤 프로젝트는 저희 학교를 졸업한 우리 동문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해마다 저희 교수님들 또 저희 학생들 때로는 저희 직원들이 합류하여서 그곳을 방문해서 무엇보다도 그 현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동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배움의 기회 또 동문들을 격려하는 기회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로서 엔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갔다 온 분들이 대단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한 동문들이 격려를 받는 이 엔젤 프로젝트 앞으로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좋은 기회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김진혁입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도서관에는 다양한 국내 도서와 그리고 해외 양서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사실 그리고 PC를 쓸 수 있는 컴퓨터실 그리고 박사과정 열람실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는 다섯 가지 센터가 있는데요. 성서학센터, 교육학센터, 이슬람센터, 상담센터, 영성형성과 실천신학센터가 있습니다. 각 센터는 각각의 특수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특강, 세미나,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센터에 따라서 다양한 소식지와 그리고 출판물을 또 이제 매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횃불 트리니티 저널이 이제 영어판 한글판으로 1판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 센터에서는 무슬림 크리스찬 인카운터라는 또 이제 선교 신학적인 저널을 내고 있으며 또 이스마엘 우리의 형제라는 또 이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국내의 다양한 이슬람 학자들 선교사님과의 교류를 또 이렇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횃불 트리니티 상담센터에서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단지 이제 학교 내에서 상담센터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상담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교수님과 그리고 학생 기자가 함께 만드는 토치 트리니티 매거진을 통해서 학교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동문들과 또 더 넓은 이제 한국 교회와 교류하는 그런 또 출판물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출판물들을 통하여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세계 기독교를 위해서 맡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들으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백문이 불여일견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 학교를 찾아오셔서 이제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을 또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다시 뵐 때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은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뵐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